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기사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동영상 찍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순서대로 찍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도적단지님이 IPS, IDS, 파이어월 이걸 이제 신청을 하셨고 제가 이걸 이제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발걸음님이 신청하신 뭐 도스, 디도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이제 제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해야 될건 이제 도적 단지님이 신청하신 뭐 라우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시간인데 얘들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좁은 첫 회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초보님이 인증 방식 PAP의 GTC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게 이제 인증 방식이 무선 랜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PAP GTC라고 하면 얘가 뭔지 잘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을 거냐면 지금의 초보님이 인증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선 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찍을 거고요. 오늘. 그다음에 KHAN 이게 칸이라고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KHAN 우리 사용자분이 사용자님이 요청하신 게 있는데 비밀키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전자 서명에 대해서 문의하신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지금은 초보님이 말씀하신 인증 방식에 대해서 PAP GTC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전자 서명에 대해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찍고 그다음에 요청 사항이 없으면 바로 라우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라우터도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라우터 보면 이제 우리는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 라우터 하나만 가지고 시스코 라우터에 대해서 자격증이 세 개가 있어요. CCNP 뭐 이렇게 해서 시스코 라우터에 대한 자격증 세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라우터에 대해서도 이제 찍을 건데 정보 보안 기사는 라우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조차 깊이 있지 않는 그거조차도 이해하는 데 힘드실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라우터에 대해서 찍을 때 정보 보안 기사보다는 좀더 깊이 그렇지만 시스코 라우터에 대해 시험 범위보다는 좀 얇게 이런 적정한 수준에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속도가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증 방식 무선 랜 인증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서 지금은 초보님이 말씀하신 PAP GTC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시키려고 한번 하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카페가 있거든요. 제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 카페 주소요. 이렇게 칠하면 안 돼. 다시 할게요. 카페 주소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이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할건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네트워크 보안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선 랜 보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먼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이해를 시키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네. 자, 우리가 노트북이 있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쓰죠.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우리 집에 보면 와이어리스 어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AP라는 건데 어세스 포인터? AP? 어세스 포인터예요. 이게 있어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죠? 집에 보시면 안테나 이게 두개 있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선 랜이에요. 무선 랜. 우리가 무선 랜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무선 AP라고 부르죠. AP. AP는 어세스 포인터의 약자고. 자, 이거죠.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아파트에 거의 사니까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와이어리스 액세스가 한대 있고 사람마다 이제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도 있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정하고, 와이파이를 설정하잖아요. 와이파이 설정해서 지금 여기에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PC도 연결할 수 있고, 다 설정하면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와이파이니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와이어리스 어셋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선으로. 아파트 유선으로.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죠? 랜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랜이면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가 OSI 7계층 있죠.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 데이터 링크, IP, 뭐 네트워크, 뭐 세션 이렇게 있잖아요. 7계층 있는데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랜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프로토콜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고, 우리가 랜에서 쓰는 것들은 뭐예요?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 쓰잖아요.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 프로토콜이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배울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할 건데, 모든 것들이 데이터 링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링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데이터 링크에서 다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IP, 뭐 TCP, UDP, 뭐 이런 것들 연관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아셨죠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의 키 포인트는 데이터 링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랜의 이더넷하고 똑같은 계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정리를 또 해보자면, 이런 말을 또 해볼게요. 자, 연결하고 이게 집에 있고, 얘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선. 유선으로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랜카드에 연결되어 있고, 랜선에 연결되어 있죠. 랜선은 이더넷을 쓰고 있는 거고,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좀잘안 써지는데,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거고, 얘는 OSI 7계층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근거리고, WAN 있죠, WAN. 라우터들끼리 통신할 때, 여기에 PPP가 있었고, 프레임 릴레이가 있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레이가 있었고, 마지막에 HDLC,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다 2계층이에요. 그리고 오늘 할, 지금 무선 랜 보안에 대한 프로토콜들은 다 2계층하고 연관돼 있어요. 2계층.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란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IP 계층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이죠. 노트북 아니면 뭐야? 핸드폰. 핸드폰. 여기가 어세스 그 우리가 하는 AP 무선 AP라고 하죠. 무선 AP로 연결되는 이 프로토콜들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프로토콜 종류에 대해서. 어떤 단위다? AP하고 얘들이 연결할 때이 구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에 대한 뭘 한다? 프로토콜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싸그리 다 배운다. 싸그리 다 배운다. 여기. 그리고 좀더 진보되면 AP가 어떤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AP가 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AP는 누구한테 보낸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라디우스라는 애가 있어요. 라디우스.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아요. 라디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증 서버예요. 인증 서버예요. 인증 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하고 얘들하고의 무선 랜 와이파이 구간에서의 연결하는 거. 인증해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쓸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이 구간에 대한 프로토콜이 뭐가 있는지를 싸그리 다 오늘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확장을 하면 무선 AP가 하지 못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행동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 라디우스, 인증 서버. 그래서 요거까지 공부할 거예요. 여기 구간까지. 그리고 AP하고 인터넷은 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랜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랜. 무선 구간, 와이파이 구간은 어디까지다? 얘하고 얘기고 그다음에 얘도 랜카드가 있거든요.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랜카드가 있어요. 이 랜카드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우리 집에도 스위치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스위치하고 이게 랜으로 연결돼서 랜의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고 있죠. 그리고 스위치도 이게 랜이 있어서 이 랜하고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라우터하고 연결되는 거죠. 라우터하고 연결되는 거죠. 맞죠? 그 라우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우리가 좀 복잡한 것은 라디우스 인증 서버까지도 연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건, 이 무선 구간에서 어떤 종류의 우리가 프로토콜이 있다는데, 어떤 종류의 프로토콜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얘는 지금 제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크게 키울게요.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일 거니까, 유용한 기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목통인가 봐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깨워볼게요. 왜 뒤로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백이 안 돼. 잠시만요. 아, 백이 됐네. 이게 설정이 알죠? 우리 핸드폰에 보면 설정이 있잖아요. 그 설정으로 들어와서 연결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연결.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를 누르시는 거죠. 우리는 무선 랜이니까 와이파이를 쓰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추가를 누르실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자, 설정 안 하면 누르시면 WEP가 있고, 이게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와이파이 구간, 무선 랜 구간에 프로토콜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배울 게 WEP가 있고, 그 다음에 WPA가 있고, WPA2가 있어. 그 다음에 PSK가 있고, 그 다음에 802.1X EAP가 있어. 이 세 개. 오늘 배울 건 이게 다야. 이게 다.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무선 랜을 하다 보면 이 말을 들어요. WEP가 있고, 제가 잘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에 TKIP이 있고, 그 다음에 CCMP가 있고, 이걸 배울 건데, 그 다음에 EAP가 있어. EAP라는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EAP가 있어. 이거하고 이것들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뭘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무선 랜 구간에서 쓰는 대표적인 것들은 WEP가 있고, WPA, 그리고 WPA2, 그 다음에 WPA, PSK 세 개가 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802.1x EAP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이 인증 프로토콜을 쓴다. 그 다음에 WPA는 이 인증을 쓴다. 그 다음에 WPA2에는 CCNP 인증을 쓴다. 그 다음에 PSK는, 잘 들으세요. PSK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퍼스널 모드가 있고, 퍼스널 모드가 있고,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이 있다. 기업용 모두 두 개가 있다. 퍼스널 모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있다. 퍼스널 모드는 뭘 쓴다? TKIP이나 CCNP를 쓴다. 즉 뭐냐면 퍼스널 모드는 WPA를 쓰든지 WPA2를 쓴다.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뭘 쓴다? 얘를 쓴다. 얘를.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WP하고 TKIP하고 CCNP하고 뭐 WP, WPA, PA2, PSK 이게 다 이게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카테고리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나중에 쪽망해요.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게요. 자, 우리는 무선 랜을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세 가지가 있다. 아니,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마다 어떤 개념이 다 틀려요. 제가 한번 큰 카테고리에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할게요. 파란색 말고 옐로우로, 옐로우로 한번 바꿔서 컨트롤 Y로 옐로우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그러면 무선 랜, 큰 무선 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써볼게요. 무선 랜 프로토콜, 프로토콜이 아니라 무선 랜 뭐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줬고, 그건 크게는 세 개가 있다. 아니, W 첫 번째 WEP가 있고요. 그 다음에
WPA가 있고, 그다음에 WPA2가 있고, 그다음에 WPA 이게 2예요. 2, 2 숫자 2. 다시 PSK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WPA 3이라고 본다. 3. 이렇게 크게 1, 2, 3, 4가 있어요. 자, WP는 뭘 쓴다? 인증을 할 때, 인증. 지금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선 NAND, AP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P가 개나 소나 다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 건 나만 써야 되잖아요. 우리 집 걸 다른 사람이 쓰면 돈은 내가 내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 AP에 접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써가지고 막 하루에도 여러 개 뭐야 영화를 보고 이러면 그 돈 누가 내는데요? 제가 LG, 저는 LG U 플러스거든요. LG U 플러스에 제가 약정돼 있지만 그 돈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나보다 더 무선 내를 많이 써.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개나 소나 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 우리 핵심은 뭐다? 지금 무선 난 프로토콜 배우는데 핵심은 뭐다? 인증하는 거요. 내가 있는 AP가 내 건데 우리 집에서 쓰는 AP는 내 건데 나만 들어가 써야 된다는 거죠. 어?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어? 우리 집의 것은 나만 써야 된다. 인증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인증을 거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와이파이에 우리가 패스워드를 설정하잖아요. 패스워드를. 패스워드 설정하잖아요. 그 패스워드를 내가 입력을 해야지만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 우리 집 와이파이를 접속을 못하잖아요. 패스워드 통과 못해서. 그게 인증이거든요. 지금 인증 프로토콜에 대해서 인증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WP가 있고 그 인증 프로토콜 그러니까 얘들은 큰 테두리이고 큰 챕터들이고 여기에 쓰는 인증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 그게 WEP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WP에는 뭘 쓴다? 뭐, TKIP을 쓴다? TKIP 맞나? 하여튼, TKIP을 쓴다. 자, WPA2, E, E는 뭘 쓴다? CCNP를 쓴다. 자, 마지막에 WPA PSK가 있는데, 얘는 WPA 3이다. WPA 3은 WPA PSK, 그냥 WPA 3이라고 할게요. WPA 3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거 다시 적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WPA 3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다? 퍼스널 모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있다. 자, 퍼스널 모드는 개인용이에요.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개인. 엔터프라이즈 뭐예요?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자, 그래서 퍼스널은 뭘 쓴다? 이건 헷갈리니까 이거 기억하지 마. 쓰는 퍼스널 뭘 쓴다? WPA를 쓴다. WPA하고 WPA2를 쓴다. 2를 쓴다. 아시겠죠? 이거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3에서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뭘 쓴다? EAP를 쓴다. 어떤 거? 802.11 아 1X. 뭐 이거 EAP를 쓴다. 이거 이걸 쓴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는 거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헷갈리시면 나중에 폭망해요. 예. 이거. WPA3는 퍼스널이 있고, 이 두 개를 쓴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용은 이 AP를 쓴다. 그러면 가장 막강한 인증, 가장 막강한 해커한테 뚫리지 않는 인증을 제공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거죠.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이거잖아요. PEAP GTC를 물어봤잖아요. PEAP GTC. GTC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GTC. GTC는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마지막에 WPA3에 3의 엔터프라이즈 모드. 여기에 아까 그 뭐야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멍청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아까 저한테 요청했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우선 정보보안기사에서 시험 범위는 아니다.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EAP 모드를 선택할 거죠. 자, EAP 모드를 쓰면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되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모드. 자, 이걸 누르시면 자, 볼게요. 자, 이게 엔터프라이즈 모드예요. EAP가 뭐냐면 WPA3의 엔터프라이즈 모드.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모드예요. 그때 뭘 쓴다? EAP 이걸 쓰는 거. EAP 퍼스널은 이걸 쓰지 않아요. EAP 써요. 자, EAP는 중요한 게 뭐냐면 EAP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건 PAP가 있고. 얘기 있죠? 이게 이건 적어서 안 적어도 되겠네. 여기 적혀 있으니까 PAP가 있고, 자 블루로 바꾸고 컨트롤 B에서 아 잠시만요. 블루로 바꿔서 PAP가 있고 TLS가 있고 TLS가 있고 PW, SIM, AK 이거가 있다. 근데 GTC에 관련된 것들은 이거다. GTC에 관련된 것들은 이해? 예. GTC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GTC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GTC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GTC하고 연관된 것은 EAP면서 EAP 방식 중에 PIP 아, 이거하고 TTLS 그다음에 패스트 이세 개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들의 핵심은 WPA3에 엔터프라이즈 모드에 EAP가 있는데 EAP 모드 중에서 PAAP 프로토콜, TTLS 프로토콜, 패스트 프로토콜이 GTC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개념을 안 잡아버리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으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지금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PAP를 누르면 2단계 인증이 나와요. 이게 1단계 인증이고 두번 인증한다. 두 번째 인증이 있는데 GTC가 있죠. 이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PAP의 GTC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TTLS 있죠? TTLS의 2단계 인증에 GTC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AP 인증 중에 그 다음에 패스트가 있는데 2단계 인증이 있어요. 2단계 인증이 있는데 이 GTC를 물어본 거예요. GTC는 이세 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PAP 아, 또 이제 엘로어로 좀 바꿔서 지금 물어보신 건 TA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카테고리가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엄청 힘드실 거라고요. 엔터프라이즈에 연관돼 있어요. 엔터프라이즈의 인증 모드는 뭘 쓴다? EAP 인증 모드를 쓴다. 풀네임은 이거다. 802.1x EAP 이거다. 이거 쓴다. 그리고 EAP 모드는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PAP가 있고, 그 다음에 TTLS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가 있다. 그리고 이게 1차 인증을 한번 하고 2차 인증이 있는데 이때 GTC라는 게 있다. 이세 개가 GTC하고 연관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먼저 드려요. 저한테 질문 드린 게 이거였거든요. 아니,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였거든요. GTC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1차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2차 인증을 한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시험 친 것은 지금 옛날에 시험 쳤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까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준비했거든요. 예. 나중에 할 거지만 이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 자, 다시 자, 보시면 2단계 인증은 MS 찹이 있고 뭐 GTC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않겠어요.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헷갈릴 거거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PAP가 있고
MS 차비 있고 MSCHAT V2가 있어요. 이거 이건 옛날 거고 GTC가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GTC가 그래서 이게 이것들은 2차 인증 방식 이건 옛날에 1990년도에 나왔던 것들인데 이것보단 GTC가 더 강력한 인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인증을 한번 하는 게더 강력해요. 인증을 두번 하는 게더 강력해요.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동작 강력한 다른 애들은 2차 인증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에 더 해서 2차 인증을 하는 것은 PAP. 이거 2단계 인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다? TTLS. 2단계 인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단계 인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요. 이세 개만 2단계 인증을 하고 나머지는 이거예요. 자, TLS는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증서를 가지고 있죠. 인증서를 선택해 준다. 누구 인증서? 인증서? 내 인증서를 선택해 줘야 된다. 자, 인증서 선정하는. 인증서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은행에 어떤 작업을 할때 인증서 선정하잖아요. 그것만큼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것도. PWD는 뭐예요? ID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ID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이건 보안이 좀 취약하겠죠? 심. 이건 심 하는, 연결하는 거. 말 그대로. AKA. 뭐 이런 거. 뭐 별로. 그 다음에 립. 이런 것들. 어우, 이 장난치나? 잠시만요. 아, 얘, 왜 그러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것까지 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거 끊을게요. 이제 연결을 끊을게요, 연결을. 자, 이제부터 지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해요. 오늘 다 못하고 한 번, 두번 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선 랜 보안, 기술적 취약점, 무선 표준하는 IEEE 802.11. 우리 무선 랜의 이름이 IEEE 그 단체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802.11이래요. 그리고 802.11i. 이게 EAP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네 개까지 한번 해보고 한 시간 끊어서 나중에 이제 내일 이제 나머지 일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무선 랜 보안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게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무선 랜이 뭐냐? 무선 랜 보안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증하고 암호화하는 거. 인증이 뭐냐? 무선 네트워크로 접근한 사람하고 기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개나 소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인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암호화 시키지 않고 네트워크에 그 내용을 흘러보내면 중간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내용을 캡처해서 내용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암호화를 하잖아요. 이건 그 보안의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인증하고 암호화. 무선 구간에서 데이터를 보안하는 거죠. 그래서 무선 구간에서 해커들이 엿듣기 뭐예요? 스니핑하는 거. 진행할 패킷을 캡처해서 그 내용을 까보는 거. 암호화 안 됐으면, 평문으로 됐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하면서 무결성까지 확보하는 거죠. 무결성. 무결성이 뭐예요? 기밀성은 내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암호화시켰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기밀이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결성이 뭐예요? 해커가 패킷을 받아서 그 패킷 내용을 바꾸는 거죠. 비건한 예로 우리가 어떤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서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보낼 거예요. 근데 해커가 그 내용을 받아서 그걸 1,000만 원을 자기한테 보내도록 그 패킷 내용을 뭐 조작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 그러니까 해커가 그걸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인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증하고 암호화는 구분된 거다, 구분이 안된 거다. 이거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뭘 헷갈리지 말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패킷으로 이제 인증 내용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인증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고, 인증 내용을 보냈는데, 이 인증을 보냈는데 여기에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증 패킷이 가는 거죠. 인증 패킷. 이 암호화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증 패킷이 누가 해커가 내용을 변경했는지 안 변경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무결성을 할수 있는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뭘 두는 거죠? 해시를 두는 거죠. 해시가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해시 무결성하고 관련된 게 해시고, 지금 여기서는 CRC 32가 나올 거예요. CRC 32 무결성을 검증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는데, 해시가 있고 CRC 32가 있고, CRC 32보다는 해시가 더 안정적이다, 더 보안에 강하다. 이것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패킷 안에 어떤 부분은 암호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이 패킷을 누군가 고치지 못하도록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그건 해시가 있고 CRC 32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CRC 32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접속 순서는 지금 현재는 이건 이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것들은 이렇게 안 됐어요. 옛날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현대는 어떻게 됐냐면 다양한 인증 및 암호 알고리즘 프로토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이에요. 현재 쓰는 것들. 자, 인증을 보내요. 인증 패킷을 하나 보냈는데, 여기에 암호화도 해야 되고, 여기 뭐야 이제 이 패킷이 변경됐는지 누가 수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결성 그 프로토콜을 쓸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간단해서 이제 대칭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비대칭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못한 뭐 TKIP이라든가 WEP 아니면 CCN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TKIP이면 TKIP만 쓸수 있었고, CCNP면 쓸수 있고, WEP면 쓸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너무 좋아져서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바꿀 수 있다,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마음대로. 최근에는, 옛날에는 한번 지정되면 못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것부터 할 거니까, 옛날에는 이걸 바꾸지 못했으니까 WP로 설정된 애들은 계속 WP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보안이 뚫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폐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쓸게 없으니까 못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WP가 보안에 취약해서 얘가 뚫렸어, 해커한테. 이거 쓰면 안 돼. 근데 이거 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알고리즘 쓰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좋은 이 AP 있잖아요. 무선 NAND. 이거 이렇게 두 개, 안테나 두개 달린 거. 이것들을, 전 LG U+예요. 제가 LG U+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전 그거 쓰니까 LG U+ 기기 설치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AP가 WEP 프로토콜 쓰는데 얘가 해커한테 뚫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AP 단말기를 여러분들한테 설치를 해야 된다. 얘는 이제 CCNP를 쓴다. 그래서 이걸 해소해서 가져갈 거고, 얘를 다시 설치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하드웨어를 바꿨다고, 하드웨어를. 이게 뭔 짓이냐고요. 뭔 짓이냐고. 그래서 이 설치하시는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가져가고 새로운 걸 해서 설치해 줘서, 기사분, 우리 어떻게 해요? 기사분 연락해서 언제 우리 내가 갈 테니까 가도 되느냐? 그럼 그 시간에 와라. 그럼 그 시간에 왔어요. 그분이 그냥 설치하고 다 설치해가지고 바꿔주고, 그것도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가요. 이게 뭔 짓이냐, 뭔 짓이냐고요.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만약 얘가 뚫렸어, CCNP도 뚫렸어, 그러면 대칭키 AES를 암호 알고리즘 쓰고 싶어, 그럼 요즘에는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어떻게? 자, 전화를 해서, 자, 우리 AP 하면, AP를 켜면, AP에서 연결된
그 PC, 아니,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오케이 누르면 쭉 누르면 쭉쭉쭉 해서 끝나.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이 WAS로 바뀌어졌어. AS 기사님이 오셔서 바꿀 필요도 없어. 이게 혹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건데 옛날 것들은 그렇게 안 돼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무결성도 옛날에는 CRC 31을 썼다. 근데 얘가 해킹이 뚫렸어. 그래서 뚫렸단 말이 뭐냐면 해커가 이 내용을 마음대로 바꿨어.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 보냈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바꿨어. 그리고 얘가 뚫렸어. 그래서 CRC 31을 자기가 다시 어떻게 한다? 바뀐 내용으로 CRC 31을 다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보내면 받는 사람은 CRC 32가 적합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인증 패킷으로 해서 그냥 처리가 돼버려요. 이 뚫렸어.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꾼다? 해시 알고리즘으로. 256 해시 알고리즘 바꾸고 싶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다. 하드웨어를 바꿔야 됐다.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CRC 32보다 더 강력한 무결성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또 뚫리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거를 바꾸면 된다. 요즘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비건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력 낭비할 필요 없어요. 네.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AP에서 핸드폰 나한테 이게 핸드폰이야.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은 AES 대칭키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무결성 알고리즘은 해시 알고리즘 쓸 거야 하고 알려주면,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 아 AES 해시 이렇게 설정해서 그 다음부터 이두개 그렇게 설정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한 교섭단체, 이 교섭하는 거예요. 자, 나 AS 암호 알고리즘 AS를 쓸 거야. 옛날에는 WP를 썼는데, TKIP을 썼는데, CCNP를 썼는데, 이제 AS를 쓸 거야. 그 다음에, 그다음 무결성. 누가 내거 바뀌었는지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CRC 3이 썼는데, 이 알고리즘 구려. 뚫렸어. 해시로 바꿀 거야. 알려주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오케이! 나 그걸 설정할 수 있어. 그걸로 설정할 수 있어. 해서, 챌린지 한 후에, 그걸로 이제 인증을 한다는 거죠. 인증을. 자, 유선 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뭘 쓴다? CSMA 시리즈 써요. 이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CSMA를 쓰는데 콜리전 디텍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선 랜에서 우리가 쓰는 유선 랜. 유선 랜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PC가 있고 랜 카드가 있고 랜선이 연결돼 있죠. 랜선이. 이게 어디에? 우리의 프락시란다. 뭐더라?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코 라우터인데 게이트웨이. 라우터인데 빠져나간다 해서 게이트웨이. 왜 이게 연결되는 게 유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유선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건 뭐냐면 핸드폰인데 얘가 어디 연결된다? AP에 연결된다. 무선 AP. 근데 이건 유선 랜이 아니라 공기를 매체로 한다. 공기를 매체로. 공기 매체로. 응? 무선으로 쓴다. 그걸 이해하시죠? 근데 얘는 어디에?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에. 뭐? 이것도 이제 랜에 연결된 거죠. 랜.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링크예요. 데이터 링크 지금 우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더 넷을 쓰는 거죠. 이더넷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라우터에 연결돼서 얘가 이제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는 거죠. 다 이것도 유선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랜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에서 빠져나가서 유선으로 빠져나가죠. 이때 쓰는 데이터 링크가 있죠. 링크 계층이 있죠. 이게 PPP를 쓰고, 이건 웬 구간이죠. 웬 와이어리스 웬 구간이죠. 그 다음에 프레임 릴레이, 그 다음에 HDLC 이거 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
기억나시죠? 뭘 불렀어요? WEP? 이 구간의 프로토콜, 이것도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WEP, 그 다음에 WPA, WPA2, WPA3 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퍼스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정들이 쓰는 거 엔터프라이즈가 있다. 그리고 WP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뭘 쓴다? WP를 쓴다. 그 다음에 WPA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TKIP을 쓴다. TKIP. 이거 보면 여기는 암호화 알고리즘 플러스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 이건 이제 기밀성이죠. 기밀성. 저 글자 못 써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뭐더라? 고쳤다. 안 고쳤다. 하는 걸 아까 또 잊어버렸는데. 그 뭐더라? 암호화 말고. 아, 또, 까먹었어요.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아, 기억나시죠? 무결성이죠. 무결성 알고리즘은 뭘 쓰고 있다. 알겠죠? 무결성,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WP 안에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하고 무결성 알고리즘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WP에는 뭘 쓴다? TKIP을 쓴다. 그 TKIP 안에는 어떤 암호화를 쓰고, 그 다음 무결성은 뭘 쓴다. 이렇게 이해해서 WPA2는 뭐 CCNP를 쓴다. 그러면 얘는 암호화 알고리즘 뭘 쓰고 있고 무결성 알고리즘 뭘 쓰고 있다. 얘가 옛날 아주 옛날 거예요. 그럼 얘 뚫렸겠어요? 안 뚫렸겠어요? 헷갈려요. 뚫렸어요. 이거 쓰면 안 돼요. WPA 이거 아주 옛날 거예요. 이거 뚫렸겠어요? 안 뚫렸겠어요? TKIP 암호화 이거 아니 무결성 뚫렸겠어요? 뚫렸겠죠.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WPA2에 2 이거 CCNP 써요. 이건 뭘 쓴다? AES 알고리즘 써요. 얘는 좀 AES가 강력한 알고리즘이죠. 얘는 그래도 쓸만해. 아시겠죠? 근데 WP, WPA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무선은 연결할 때 무선은 했을 때 이게 WP를 쓰네? TKIP을 쓰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뚫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알아야 되고 WPA2는 CCNP 암호 알고리즘이 AES를 써요. AES를. 이게 대칭키예요, 대칭키. 이거 아주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이죠. 그 이건 괜찮아, 믿을 만해, CCNP. WP3는 퍼스널 모드는 WP 아니면 WP2를 써요. WP를 쓰면 좀 불안하겠죠. WP2를 쓰면 그래도 괜찮아. 이걸 쓰는 게 추천이죠. WP를 쓰는 건 비추천. 이걸 쓰는 건 추천. 그다음 엔터프라이즈는 뭔다? EAP를 쓴다. 그리고 EAP에는 상당히 많은 있죠, 아까 그거. 그리고 그 중에 PAP가 있고, 1차 인증은 PAP로 하고, 2차 인증이 있다. 이게 뭐다? GTC를 한다. GTC를 한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TTLS. 그 다음에 리뷰였나? 아, 몰라. 기가 안 돼. 나도 공부하면서 아는 거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GTC를 쓴다. GT, 2차 인증에 보면 TPP 인증이 있고, CHAP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MS, CHAP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날렸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 근데 얘들은 아주 구리다. 구리다. 이것들 옛날에 만들어진 거다. 1980년도, 90년도 아주 담배 피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구리다. GTC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PAP GTC 안전하다. TTLS GTC 안전하다. PAP, 뭐 EAP는 안전하거든요. 안전한데 PAP도 써도 안전하다. 안전한데 여기에 GTC까지 쓰면, 오, 해커가 이거 뚫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것도 안전한데, 안전한, 이걸 뚫기도 힘든데, GTC까지 썼다. 그럼 가장 안전한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TC 쓰지 않고, 얘들 1차 인증이 아주 강력한 인증이기 때문에 2차는 뭘 쓴다? PPP. 2차 인증은 간단하게 PPP. 아니면 뭐, CHAP. 아니면 MS. CHAP 아니면 MS-CHAP-V2. MS 붙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겠죠? 우리가 배울 거 이게요. 이거 다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혼란의 세계에 빠져들 거예요. 자, 그래서 유선 랜에서는 CSMA CD를 쓴다. CSMA CD는 Collision Detection. 뭐냐면 충돌이 가능하다. 자, 보면 개요가 있어요. 유선랜이요. 유선랜. CSMA CD는 유선랜에서 쓴다. 유선랜.
반이중 방식이에요. 반이중 방식. 이더넷에서 각 단말이 신호 전송을 위해 공유 매체에 규칙 있게 접근하기 위한.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자, 해야 돼요. 유선이니까 자, PC로 하죠. PC예요. 자, PC하고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거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터죠. 이게 PC예요. 자, 이게 랜이 있어요. 랜. 랜선으로 연결되죠. 랜선이 나오면 무슨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랜이다. 그럼 뭐다? 이더넷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이거다. 그럼 뭐다? PPP. 프레임 딜레이. 그다음 HDLC.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이더넷도 쓴다. 요즘에 이것도 쓴다. 이것도 쓴다. 이걸 더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더넷은 뭐다? 랜선이 있는데 얼마큼 한다? 100메가. 100Mbps를 지원하는 랜선이고, 여기서 쓰는, 웨넷에서 쓰는 이더넷은 기가넷, 기가, 1기가, 10기가, 이 정도로 쓰는 이더넷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된다. 100메가라고 하면, 100메가라고 하면, 이거죠? PC가 여러 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쓰는데, PC가 한 대가 있고, 우리 집 가족이 3명이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3대를 쓰고 있어. 자, 그게 AP에 다 연결돼 있어. AP, 액세스. 그리고 이 액세스는 어디에 연결돼 있죠? 이쪽으로 연결돼 있죠. 게이트웨이로.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써서. 그럼 얘는, AP는 랜 카드가 연결돼 있어. 이더넷을 쓰고 있어. 그리고 100메가야. 동시에 이 라인을 쓸수 있는 용량은 100메가야. 근데 얘가 영화를 봐. 얘도 영화를 봐. 얘도 영화를 봐. 얘도 영화를 보는데 얘이네 개가 쓰는 게 100메가를 초과했어.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충돌?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네 대가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채팅만 해. 그러면 네 대가 아무리 써도 100, 한 20메가 정도밖에 안 써. 얘는 널널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충돌 없이 원활하게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10기가야. 10기가니까 얘가 1기가짜리 보고 1기가짜리 보고 1기가짜리 보고 1기가짜리 봐도 얘는 소화를 못하지만 얘는 소화를 할수 있어. 그게 대역폭이에요. 대역폭. 예. 그래서 1기가, 10기가 여기 이런 것은 웨넷에서도 쓴다. 이더넷에서 쓴다. 이더넷. 그래서 이네 개가 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선 랜 반이중. 자, 그림을 그릴까요? PC 유선이니까. 랜카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물론 여기에 스위치가 있겠죠. 스위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있겠죠. 스위치 있어요. 찾아보면 랜카드가 스위치에 연결돼요. 이더넷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기에 스위치가 게이트웨이에 연결되겠죠. 이렇게. 아,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게이트웨이도 이제 연결되는데 이게 PPP. HDLC, 뭐 프레임 릴레이, 그 다음에 네 가지, 뭐 이더넷까지 쓴다. 자, 문을 열게요. 그럼 이 랜선이 만약 HDLC를 쓴다. 이게 랜선이에요? 무슨 선이에요? 랜선이에요? 랜선 안 쓰죠? 이더넷일 때 이 구간의 선은 랜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스트, 꼬여진 선이고. 우리가 알고 랜선, 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고, HDLC로 할 때는 이 라인이
랜선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시리얼로 연결돼요. 시리얼. 시리얼. 틀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비 자체가 틀려요. 선 자체가 얘는 랜선을 쓰고 랜선 얘는 이걸로 설정됐다는 것은 랜선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을 써요. 시리얼이라는 다른 선을 써요. 얘는 시리얼이라는 다른 선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랜선을 썼으면 이던에서 썼겠죠. 근데 또 HDS를 쓴다는 것은 랜선이 아니라 시리얼이라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라인을 선을 써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고 제가 좀 늘어지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걸 한번 해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거 라우터예요, 라우터. 자, 다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랜선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럼 반이중이에요. 자, 반이중이 있고, 전이중이 있어요, 반이중. 이거죠. 반이중은 뭐냐면, 오키토키죠.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들어야 돼. 내가 말이 끝나면 그때 상대방은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반이중이고, 그 다음에 전이중. 이건 뭐냐면, 동시에 가능하죠. 동시에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은 얘가 독점하는 거고, 이 선은 얘가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전이중이야. 그래서, 동시에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반이중이라는 것은 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라인이 하나라는 거죠. 전이중이라는 것은 라인이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얘한개 독점 사용하고, 얘한개 독점 사용하고. 자, 반이중이라는 것은 충돌을 가중한 거죠. 그럼 어떤 구조죠? 우리가 알고는 버스 구조죠, 버스 구조. 이렇게 PC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로 이제 다 같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버스 구조라는 거죠. 라인을 하나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이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라인 하나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이중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다? 버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버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CD는 뭐냐면 유선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라인을 쓰면 충돌이 발생해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어요. 유선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감지가 생기면 충돌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충돌했으면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선은 뭐요? 유선은 선이 있어서 선을 통해서 전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무선은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 있고, 그다음 스위치가 있고, 게이트가 얘기했어요. 이 구간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올라,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들어가는 거죠. 얘는 유선이고, 스위치하고, 게이트웨이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공기는 전파되는 신호는 뭐가 안 된다? 충돌 감지가 안 된다. 충돌 감지. 자, 충돌이 되면 다시 보내야 돼요. 다시. 근데 얘는 충돌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그걸로 통신할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 통신 못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무선에서는 CSMA CD를 쓰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무선 구간이에요. 무선 구간. 이거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비가 A에게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근데 핸드폰의 세기는 핸드폰의 전파는 어떤 바운더리까지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 핸드폰이 한 10m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무선에서. 10m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무선에서는. 뭐
100m 뭐 미국까지 영향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얘도 A만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범위가 만약 10m라고 하죠. 10m. 무서워네. 지금 공기에 대해서 전파로 얘도 10m인데 10m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얘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얘한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C도 얘한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죠? 무선으로. 근데 C는 B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B가 A한테 데이터를 보내는지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얘도 A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게 동시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동시에 보내주면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유선 같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하면 A가 B한테도 알려주고 A가 C한테도 충돌 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B는 다시 보내고 C도 다시 보내는 거죠. 근데 무선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B는 보냈기 때문에 두번 다시 안 보내고 C도 보냈기 때문에 두번 다시 안 보내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충돌, 히든 스테이션, 숨겨진 지구 문제 발생. 이 문제 때문에 CDMA, CD 충돌 발생했을 때 그걸 염려해서 쓴 프로토콜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뭘? CSMA, CA, Collision Avoidance,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내에서는 무슨 쓴다? CSMA, CA를 쓴다. 그 이유는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을 피해서 할수 있는 그 알고리즘인 CA를 쓴다. 자, 이게 개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선내는 프레임 충돌 검출을 전 매체상의 전이 변화로 알수 있으나 유선내에서는 충돌 발생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무선내는 공기 중 전송 매체여서 충돌 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송 전에 캐리어 감지를 해보고 먼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내가 보내도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일정 시간을 기다리며 사전에 가능한 한 충돌을 회피해서 내가 A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A한테 보내도 되는지 계속 찔러보고 A가 보내라고 하면 그때 보내는 거죠. 아예 충돌을 막은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거 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말이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어디까지 했나? 이것까지 했죠. 그래서 무선 랜 보안까지 했어. 자, 내일은 제가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진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게요. 자, 오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